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시장을 정말 크게 끌어내린 주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중국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부터 보죠. GDP 발표됐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됐었죠. 중국 국가 통계국이 발표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6.5% 냈습니다. 2분기 6.7%였고요. 3분기 전망치 6.6%였는데요. 전망치 자체보다 좀 내려갔는데요. 예. 전망치 자체보다도 내려간 것은 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중국은 어찌됐건 맞췄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좀 맞추지 못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8-9% 계속 됐었는데요. 예. 6%가 고착되고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쭉 나오는 수치가 되겠는데요. 흐름을 보면 2012년에 8%였고요. 2014년에 연간 7%였고요. 2016년은 6.8%, 그리고 1분기, 2분기 6.8, 6.7에서 6.5%까지요. 차곡차곡 지금 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형성돼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어찌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랄지,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네. GDP 성장률은 원래 숫자 자체는 좀 낮아지는 게 맞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두 자릿수 계속 성장하다가 그렇죠. 요즘은 뭐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중국이 아무리 그런 걸 이해하지만 이제 그림으로 쭉 내려가는 완전히 고점부터 훅 내려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수치를 봤을 때보다 확실히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만큼 감소 속도가 매우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여러 가지 많겠으나 2020년에는 5.8%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5% 초반이면 이제 진짜 큰일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보면. 그만큼 지금 속도 자체가 너무 빨리 꺾어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숫자도 숫자지만 이 속도가 문제라고 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무래도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미중 무역전쟁 아니에요? 네, 무역전쟁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겉으로는 태연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이 있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일단 미국이라든가 영국, 해외 언론으로 약간은 좀 걱정의 목소리가 조금 톤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네. 몇몇 분들만 얘기 드리면 코넬 대학의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는요. 중국을 둘러싼 국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면 성장률이 앞으로 더 내려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3분기 경제 어떤 성장률이 낮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무역 활동 크게 늘어났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관세가 부과하기 전에 미리 만진 물량을 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4분기엔 이런 기대감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IHS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9월 산업 생산이요.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났는데요. 작년 대비 예상치는 6%였기 때문에 훨씬 생각보다 지금 다운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간 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중국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자기네가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뭔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어떤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시각들을 들어봤는데 참 한간에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있죠. 특히 상반기에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중국에서 워낙 그림자 금융이 그렇죠.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드러나지 않는 금융이잖아요. 네. 뭐 사채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 금융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너무 국가 부채도 많아지니까 실제로 보면 중국 정부에서 대출이라든가 자금 공급 자체를 줄여놨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렌지색은 대출 증가율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통화 공급인데 이 두 개 모두가 10년을 그러니까 중간에 리만 사태에 급증했다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17년, 18년에 지금 경사가 급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자금 사이드의 어떤 공급에 대한 타이트하게 이어지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란 그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 요인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또 생각난 것이 중국 지표 발표, 그러니까 굵직한 네, 숫자 나올 때마다 네.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중국 측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런데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까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6.5%는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6.5%를 뭐가 아니건 간에 항상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믿을 수 없다. 네. 중국 공산당 시켜서 빨리 얘기 믿을 수 없다. 좀 만진 거다라고 예. 뭐 얘기를 하죠. 마사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곳이 또 유명한 미국의 영국의 경제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 회사가 이 리서치 기관이 자주 인용됩니다. 특히 3개월마다 한 번씩 저도 인용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중국에서의 어떤 발표된 경제 성장률, 발표된 경제 성장률이 위에 보면 약간 흐린 선이 되겠고요. 네. 굴곡이었고 지금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네. 자기네가 발표하는 자기네가 집계하는 겁니다. 자기네 집계하는 건 뭘 하냐면 중국에서의 뭐 물류의 이동 이런 예. 거 이러던가요. 그리고 전기 생산량 이런 걸 갖고 자기네가 추정해서 차이나 액티비티 프록시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이거에 따르면 이번에 5.1%입니다. 5.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5%라는 거가 5%로 보면 앞서 목표 자체는 5.8이 2020년 전망인데 네. 이번에도 보면 5% 초반밖에 안 됐다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지금 냉각돼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건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이면 진짜 중국 침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침체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5.1이라는 숫자에서 더 확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더 느낌이 오는 것이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 차트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에도 결국은 위안화 조작구에서 벗어났지만 오히려 이 틈을 이용해서 좀 더 위안화가 더 약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그림을 보시면 거의 7위안까지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한때 잠깐 근접했다가 지금 안 했었는데요. 제가 벌써 이 그림만 보면 제가 기술적인 건 의미가 없지만 그림만 보면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우려감이 있었겠고요. 이거가 또 반대되는 국면이 결국은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이 지금 35% 올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한때 후광등 때문에 난리 났다가 1년 만에 훅 꺼졌죠. 작년에 하반기에 잠깐 반등하다가 올해 다 토해냈거든요. 예. 35%인데요. 특히 개별 종목으로 후광등 대표주자뿐만 아니라 개별주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80% 90% 떨어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훨씬 더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과거 10년 동안에 월간 10% 이상 떨어진 것이 52번입니다. 52번. 예. 52번이라는 건 1년에 거의 5번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중국 펀드나 후광통 직접 투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을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52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큰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는 크지만 이머징 국가에 지금 제대로 처음 요번에 발을 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이해하시면서 너무 중국 시장 비중 왕창왕창 늘리는 거는 전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팔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만 추가나 재매수는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주가 반등을 확인하고 남들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만만대로 좀 천천히 가자. 예. 중국 하실 분들은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손해본 분들은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머징 마켓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한 두 군데 의견 드리면서 조금 위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밸런스에서 지난 주말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의 이머징 마켓의 고통이 내일의 이익으로 가다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라는 얘기를 밸런스에서 하고 있고요. 블랙락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데 물론 브라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체적인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에 특히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조금 인도 샀다가 좀 크게 또 당하신 분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늘 말씀드린 긴 흐름으로 좀 진중하게 기다리시라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그리고 전망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